유닛 테스트고요. 매수가가 13,7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지금 장기로 보고 분할 매수 중입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5% 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십니다. 일단 지난 4거래일 연속 조금 하락폭이 나왔지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는 차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구간에서 조금 지지가 확실히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요 종목의 중장기 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셨는데요.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물량 확보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지지선을 좀 간단하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그나마 가격이 조금씩이지만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용인이라고 합니다. 용인에 왜 올라갈까요? 정부가 우리 반도체 강국인데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을 경기도에 증설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용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차원에서 용인시에다가 이제 구성한다라는 그런 정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니퀘스트 종목이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이 아닌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 있고 경기도 용인 뭐 반도체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은 또 땅값 올라가고 그 뭐 판매량 늘어날 거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출액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정책적 수혜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동사에 중장기로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뭐 1년, 2년, 3년 지나서 지하철역이 뚫린다. 네. 그러면은 버텨야죠. 살아야죠. 네. 어떻게든 살아야죠. 근데 우리 유닉 테스트 종목도 지금 고점이면 뭐 떠넘겨야죠. 하지만 저점인데 이 종목이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시점까지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기술적 관점에서의 차트 분석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 종목이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8,000원 저점 대비 33,000원까지 약 4배 정도, 퍼센트로는 300%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도 300%면 정말 좋은데 네. 자, 주식으로 300%면은 비과세인데 엄청난 수익이죠. 자, 근데 그 상승을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8,000원에서 3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만원 가격대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0%가 폭락했고 바닥에서 기간 조정을 거쳐나가는 중이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 테마 형성하면서 소폭 강세였는데 자, 이 종목은 과거의 저항 때였던 자, 15,000원과 16,000원 가격대를 돌파 시도했으나 그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까지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짧게는 대량 거래가 터지고 저점을 다진 캔데 13,150원 대량 거래가 터졌으나 그 대량 거래가 터진 캔들의 눌림목을 방어해줬기 때문에 짧게는 13,0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시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자 12,800원 가격대를 크게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개인적으로는 추가 반등 가능성을 높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 종목은 뭐 12,000원, 13,000원 이탈한다고 해서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빠지면 뭐 만원, 11,000원, 만원 초반에서 물량을 다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자 이래나 저래나 이 바닥권에서는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반도체 테마주로 얼마를 돌파할 때 직전에 저항 가격이었던 자 15,000원 캔들과 그리고 17,0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여기까지 단기 상승을 노려본다.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중장기로 보유를 하겠다라는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과거 2020년도, 2021년도의 차트를 참고하시고 5월달부터 금리가 인하되는데 정부 정책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면 이 종목에 정말 15,000원, 19,000원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에 대한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근데 이 종목의 저점이 만원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만원, 그리고 짧게 보면은 12,800원, 13,000원 구간을 지지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닛 테스트 장기적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